한낮의 기담. 한밤도 아니고? 한낮의 기담? 지금으로부터 36년 전, 제 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.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동네는 앞으로는 작은 강이 흐르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. 한창 뛰어놀 나이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특히나 이 마을 뒷산을 운동장 삼아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. 그때 뭐 다 그랬죠. 저희 때는 구슬, 딱지, 팽이 기본이지, 기본. 아니면 바로 그래. 이런 새총, 그렇죠. 새총을 가지고 놀았는데요. 오랜만에 본다. 오, 새총으로 맞아. 각자 손에 새총 하나씩 들고 뒷산을 몰려다니며 새총 쏘는 연습을 하곤 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아싸! 저 혼자 새총 연습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. 이 눈에 보이는 나무며 잎사귀에 대고 톡톡 쏘아대며 걷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?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. 아, 길 잃었구나. 그래서 아, 너무 멀리 왔네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라? 저건 또 뭐지? 작고 야트막한 흙더미 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. 구슬이다. 구슬치기 할 때 쓰는 유리구슬 몇 개랑 이건 뭐지? 그 옆으로 다 해지고 색이 바랜 헝겊 인형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.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못 만들었네. 이걸 보니까 새총 연습하기 딱인데?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근처 나무 옆에 인형을 세워놓고는 이 새총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. 명중하면은 픽 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몇 번이고 쏘고 있는데 누가 보이더라고요. 응? 뭐라? 저 앞에서 누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누구지?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새총 쏘기를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. 몇 발자국 갔을까? 뭔가 둔탁한 걸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힐끗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새총 놀이를 하던 그 흙더미 앞에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뭐야 이거? 이 오싹한 기분이 든 제가 발걸음을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알 수 없는 소리를 흘려가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.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살려주세요.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내려왔으니
마을 어르신 한 분 정도는 나와볼 것도 한데 그림자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. 왜 아무도 없어? 설마 여기 지금 나랑 저 여자 둘밖에 없는 거야?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. 저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.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. 근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저는 이 대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. 여자가 빨간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빨간색이 되게 오래된 피에 절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굉장히 꼬질꼬질했고요. 그리고 발이 맨발이었거든요. 근데 시커멓게 때가 탔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을 여기저기 막 훑어보고만 있었더라고요. 아우 너무 기괴하다.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때 생각이 든 게 저희 집 바로 대문 위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적의 효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 그래 옛날에 그 집들이 그런 게 있었어? 있었어요 옛날에 집에. 아 다행이네. 저는 여자가 서성 있는 틈을 타서 얼른 집 안으로 전력질주하듯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는 현관문, 창문,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잠그고 나서 거실 창문 근처에 쭈그려 앉아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간다? 담장 넘어 어디에도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. 다락방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가고 말았습니다. 아, 올라갈 또 다락방. 일단 손꼽으라는 생각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는 다락방 한 구석 어지러이 쌓여 있는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. 제발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길.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는 긴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다락방에 완전히 들어온 여자는 이제 다 됐다는 듯 제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.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.
그리고 여자가 손을 제 코앞까지 쭉 뻗는 거예요.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뭐야? 뭐지?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? 준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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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!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엄마야, 엄마, 엄마. 정신이 좀 들어? 어디 아픈 데 없고? 맞네. 할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겠다. 올만 했으니까 왔지. 애 괜찮으면 됐다. 그 할머니는 저희 동네 모든 굿을 담당하시던 무당 할머니셨습니다. 무당 할머니구나.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무당 할머니의 신당이 제가 놀러 가던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. 오. 마침 그날 신당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쫓기듯이 막 뛰어내려가는 걸 보시고는 네, 황급히 무속에서 쓰는 도구들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. 아, 봤구나. 그리고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바로 귀신 쫓는 의식을 해주신 덕분에 그 여자가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인야! 이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이 무당 할머니셨던 거죠. 그분 아니어서 큰일 날 뻔했네. 그런데 준호야, 너 산에서 뭐하다 내려왔니? 한참 전에 죽은 그 거지가 널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? 할머니 말씀이 그 여자가 아주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거지였다는 거예요.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이랑 함께 마을을 떠돌았는데 엄마 짓궂은 동네 애들이 막 돌팔매질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. 그 아이가 돌팔매질을 많이 당해서 시름시름 막 앓고 있다가 한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가 죽은 애를 그 산에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무덤을 계속 그 앞에서 지키다가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다고. 아이가 묻혔던 그 장소에다가 옆에다 같이 그냥 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제 나이가 그 애들을 괴롭혔던 애들의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나. 그래서 저를 보고 쫓아왔던 게 아닌가. 세초.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무당 할머니께서 해주신 굿이 효과를 본 건지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. 이 무덤가에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고 있습니다.